굿모닝 비트코인. 네, 안녕하세요. 8월 21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오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대비가 좀 명확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초록불 켜고 있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붉은 길을 띠면서 붉은색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먼저 비트코인이 현재 거래가 1,7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 거래일 대비 0.7% 정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8월 17일부터의 가격을 좀 살펴보시면 점진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오전 구간에서 소폭 정체된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 0.67% 상승하고 있네요. 상승폭이 좀 둔화된 상황이지만 다른 알트코인 비교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10위까지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 코인 에그가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44위에 머물고 있네요. 비트코인 빗썸에서도 강세입니다. 0.48% 상승하고 있고요. 가격은 1,302만원 선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알트코인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클래식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가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현재 1%가량 내리고 있네요. 가격은 1,325,000원 기록을 하면서 빗썸과 비슷하지만 전거래일 대비 1% 조정받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업비트에서도 강세입니다. 그 밖에 솔브케어, 메탈 등이 강세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자, 오늘장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제레미 엘레어 서클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스코크박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최근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자로 서클의 엘레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정부를 초월한 디지털 자산에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의 약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지난주 비트코인이 만 달러 아래로 한번 떨어졌었고요. 금요일, 현지 시간 금요일에도 다시 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격은 사실 크게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엘레어는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지난 9개월 동안 거의 200% 올랐고 차익 실현 구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특히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의 매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매력은 여전히 느끼고 있다 라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과 27일 사이에 G7 국가들이 프랑스에서 회담을 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어떤 정책은 보지 못하겠지만 이야기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블록체인닷컴의 8월 19일자 데이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해시율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율은 여름 내내 계속해서 이전 기록을 경신해오는 상황인데요. 이달 초에 게재된 트윗을 통해서 맥스퀴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은 해시레이트를 따르고 해시레이트 자체는 9년째 강세장을 지속하고 있다 라고 밝힌 거죠. 비트코인 해시율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높아져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수요를 끌어올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시율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연구를 하고 있는 디지털 에셋 리서치가
희소성에 기초한 새로운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을 내놨는데요. 비트코인이 2020년 5월 6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수치죠. 이로써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2,500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측을 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인데요. 내년에 채굴블록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역사가 거의 완벽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라고 디크립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각 반감기에 걸쳐서 약 3분의 1 이상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021년 9월 어느 시점에 당초 예상했던 6만 595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디지털 에셋 리서치는 정부 통화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수요의 주요 근원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나 홍콩의 지정학적 긴장 등 이런 거시경제의 영향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몰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한 연구를 통해서 알트코인 자본이 모두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2017년 급등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상대적인 약세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7% 최고가로부터 하락하고 있고, 라이트코인은 90% 비트코인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67% 급락한 상태인데요. 자, 버니스케라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텐데, 플레이스홀더 벤처캐피털 파트너인 크리스 버니스케도 지난 7월에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의 유동성 공급자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을 구입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버니스케는 알트코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7월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다면서 상위 10개 암호화폐는 모두 비트코인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간의 가격의 대비가 좀 이야기되고 있는 와중에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이 바닥이냐 아니면 더 떨어질 여력이 있냐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이 바닥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여기에서 20% 이상 추가 하락할 수 있으며 2주 안에 비트코인 거래상 대비 22%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CO 붐이 이더리움 가격을 1,400달러까지 올리는 데 도움을 준 이후에 이미 85% 이상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달하더라도 일부 알트코인들은 다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극심한 공포 그리고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자, 이것은 정말 바닥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자, 어느 쪽이 맞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 이야기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주도하고 있는 리브라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브라 협회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는 보도가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나왔는데요. 아직 확실치는 않다라고 선은 그은 상태입니다. CNN의 지적에 따르면 이 쌍둥이가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 대한 입지가 있어서 페이스북에는 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28개 단체의 창립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 또 리브라가 출범할 때까지 100개로 확장되어야 하는 리브라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독립 거버넌스 컨소시엄이죠. 리브라 재단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어쨌든 이 쌍둥이가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타일러와 캐메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직 협회의 가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재민이의 리브라 상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리브라의 세부 사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비트 피닉스와 테더 계속해서 뉴욕주 당국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뉴욕 법무장관 측이 아이피닉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엘 코엔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테더 측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 관할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한 비트피닉스의 요청을 거절을 했고 결국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비트피닉스 측은 여기에 대해서 8월 20일자 트위터와 공식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뉴욕시의 주장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장 주요 뉴스들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8월물 선물 현재 0.79% 오른 186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현물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과 시황 짧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보통 제일 피곤한 날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또 계속해서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